꾸덕. 뭐해, 신군? 오늘 좀 춥지? 감기약까지 먹었는데도 너무 춥다. 에이치! 너랑 다르게 네 방은 따뜻하네? 감기 옮기려고 왔냐? 말을 해도 참... 에이치! 잠깐 들어올래? 어? 놀란 척하기는. 며칠 동안 같은 침대까지 쓴 처지에 웬 내숭이야? 이래 봬도 참소 옥돌 매트가 깔려있어서 따뜻해. 그치만 그럼 한번 실례해 볼까? 실례. 따뜻하다. 좋다. 근데 있지, 들은 얘긴데, 혹시 나 일군하고 결혼하도록 정해져 있었어? 왜 안타깝기라도 한 거냐? 그렇게 아까우면 지금이라도 네가 가서. 난 바보였었죠. 내가 바보였었죠. 후회해도 늦었죠. 이미 다 자존심 때문에 미칠 듯한 그리움에 망가지고 있죠. 당신은 나는 바보. 열지 않고 못 들어가는 게야. 물러드릴게. 예.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? 저 그게 아니고요. 무슨 짓들이라니, 어마마마. 여기는 어민의 동궁전이며 독립된 저의 사적인 공간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다니요. 아무리 어마어마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 아닌가요? 태자가 지금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비공은 잠시 나갈 거라. 네. 무슨 일이십니까? 태국 가십 신문입니다. 신문에 난 기사가 정말입니까?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? 어쩌자고! 모두들 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찌하여 그리도 겸손하시단 말입니까? 태자는 황궁으로 와서 해명하세요.